모두들 터라입니다.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. 아직 지금 이거를 공하고 다루고 있는 지금은 여러분들은 못 보세요. 아직 네네네. 다음 주부터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. 저는 이제 기자 시사회가 있어서 가서 보고 왔는데 4DX 문유입니다. 아 CJ 감사합니다. 김중구 대표님이 조석 작가님과 함께 상영관 앞에서 사진 찍어서 올린 거 봤어요. 어땠습니까? 너무 궁금해요. 저는 웹툰을 기대하고 가시면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어허. 다만 이걸 문유를 소재로 한 어트랙션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게 재밌습니다. 그래요? 네. 뭘까? 그러니까 제가 글을 지금 웹툰인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모르겠어요.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.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문유는 여러분들 마음의 소리로 유명한 조석 작가님이 언제나 웹툰에서 큰 족적을 남기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십니까? 그 조석 작가님의 마음의 소리 말고 따로 연재하신 극화입니다. 주인공이 달에 있는 동안 지구가 멸망해버린 그런 얘기 그 소재를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극화를 만드셨는데 그거를 4DX 체험형 콘텐츠로 지금 또 확장을 한 거 아니에요? 네. 4DX는 CJ의 자회사인 4D플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. 네네. 그 회사가 이제 4D 기술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입니다. 허허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체험형 IP를 만들고 싶은데 네네네. 적합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네이버랑 친하니까 네네. 같이 얘기를 해보다가 그럼 이 웹툰 가지고 해보는 건 어때요?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. 어허. 웹소설이나 웹툰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. 어허.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그 로그라인만 가지고 뽑았는데 문유가 뽑힌 거죠. 블라인드 테스트를 뽑으면 웹툰이 제일 강하지. 네. 그래서 이 문유를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. 이야기를. 야, 근데 문유 소재 어트랙션이라는 말을 하시니까 되게 궁금하네요. 4DX가 중요한 방점인가 보죠? 네. 4DX가 앞에 와 있잖아요. 지금. 무슨 체험을 시켜주나 보죠? 네. 이게 4DX가 의자 앉아있으면 의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죠. 바람 나오고 막 때리면 두두두두 막 하면서 뒤에서 막 안마의자 해주거든요. 그죠. 그리고 막 물도 촥 나오고 네. 그게 다른 영화들에서는 영화가 중심이다 보니까 네. 영화를 보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효과가 그렇게까지 세지 않아요. 네네. 근데 제가 옆에 물병을 꽂아놨었거든요. 날아가요? 거의 날아갈 것 같아서 잡고 있었어요. 아, 진짜로? 네. 야 거의 진짜로 어트랙션의 느낌이에요. 너무 궁금한데? 네. 그래서 어트랙션은 되게 좋은데 문유의 팬으로서 문유의 스토리를 즐기기 위해서 간다? 조금 실망이 있을 수 있어요. 뭐 그럴 수도 있죠. 네. 특히 또 원작에 대한 애정이 많이들 있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새로운 어떤 시도 정도로 네. 마음을 열고 가시면 왜냐하면 2시간 정도가 영화의 어떤 기본이잖아요 요즘에. 그렇죠. 근데 이건 50분짜리거든요. 총 68화의 웹툰을 50분으로 줄인 거예요. 중편이군요 일단. 네.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에 대해서는 조금 빈약하게 느낄 수 있는데 어트랙션을 그 채우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사실 어트랙션에서의 스토리는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. 그 체험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뼈대만을 제공하는 게 할 일이에요. 맞아요. 이야기가 우리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트랙션 이거 소위 말하는 그 놀이기구죠. 탈 것. 그 탈 것이 주는 오감의 체험이 앞에 있고 이야기는 그걸 서브로 보조하기 위한 거잖아요. 그래서 4DX가 문이 앞에 왔군요.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. 빵빵 터지는 장면에서 이 4DX 체험이 웃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. 같이 우니까 웃긴다 하는 것도 있고 좋다. 그리고 처음에 이게 지금 의자가 움직이고 있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군요. 네네. 무중력 공간을 체험시켜주기 위해서. 근데 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할 때 갑자기 쾅 하면서 움직여요. 흔들려요. 이런 경험들. 이거는 4DX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. 여기까지는 아직 그 스포 아니죠? 네. 전혀 아닙니다. 네네네. 그러니까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경험들 그리고 웹툰에서만 줄 수 있는 경험들 중에 대표적인 말풍선이 있잖아요. 그죠. 말풍선이 화면 안에 나와요. 그래요? 그리고 성우의 목소리도 있어요. 네. 근데 그게 어색하지 않습니다. 잘 고민을 하셨군요. 네. 하여튼 CJ 감사드리고 조서 작가님은 축하드리고 중구형한테 축하드리고 뭐 독자들도 축하할 일이죠. 네. 이게 그래서 잘 모르겠다가 저의 평가입니다. 이게 뭐지? 시장이, 전혀 새로운데? 시장의 평가를 어떻게 할지 궁금해집니다. 아무튼 저도 꼭 보러 갈 겁니다. 언제부터 볼 수 있나? 12일부터 보실 수 있고요. 그 10월 12일부터 네네네. 보실 수 있고 얼마 안 남았네요. 네. 전국에 한 30개관 정도에서 열 거라고 해요. 그리고 가격은 한 9,000원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. 기대된다. 네. 그렇습니다. 요거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보러 가십시오. 한번 보시는 건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한번 보셔야 그 다음이 또 있거든요. 저희도 4DX로 백 교수님이 말아주는 칵테일을 마셔보고 싶습니다. 저도 그러고 싶네요.